양과 대추로 양분됐네요. 그렇게 보니까 아 향이네요. 향 그리고 은행. 아 제사 지낼 때 은행 쓰나요? 저 집은 쓴대요. 정답은 담입니다. 지난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습니다. 이곳은 최근 하루가 다르게 모습이 바뀌어서 자주 이 사자성어에 비유되는데요. 뽕나무밭이 변해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의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변함을 비유한 사자성어고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상전벽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까불이 까불이 까불이. 예, 대전의 나은 스타 개그맨 김준호입니다. 다람쥐 다람쥐.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잘 들으세요. 히후. 네, 문제 나갑니다. 개콘의 대세 꺾기도는 이것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음이의어나 가군 등을 이용해 재밌게 꾸미는 말의 표현인데요. 한국 문학사에서 이 기법이 사용된 작품으로는 연암 박지원 선생님의 양반전이 있습니다. 말이나 글자를 소재로 하는 놀이를 가리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맞추세요. 오답은 세지 마보이 마보이. 답판 확인할게요. 답판 들어주세요. 자, 언어유희라고 쓴 친구가 굉장히 많네요. 말이나 글자를 소재로 하는 놀이를 가리키는 이 말. 정답은? 정답은 언어의 유희입니다. 람지. 오는 7월 27일 제30회 런던 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 개막식에선 주최국이 선택한 언어의 사전 순서대로 각국의 선수단이 입장하는데요. 하지만 올림픽의 발상지라는 영예를 가진 이 나라는 어느 올림픽이든 가장 먼저 입장합니다.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 답판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다 그리스인가요? 네, 다 그리스네요. 올림픽에서 가장 먼저 입장하는 나라, 정답은? 그리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빛의 거장이라 불리는 렘브란트의 이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많이 남긴 화가로도 유명한데요.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로 유명한 시인 서정주의 작품 제목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작품 제목을 쓰는 문제예요. 무엇을 그린 걸까요? 답판 확인하겠습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자화상이라고 쓴 친구가 제일 많고요. 초상이라고 쓴 친구도 있고요. 처음 듣는 나 외계 언어도 있어요. 습상. 현재 본인의 자화상은 어때요? 글쎄요. 현재는 잘 모르겠고 단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또 그 더 발전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욱 친구만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족 수가 참 많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자랑거리인 것 같아요. 가족 수요? 몇 명이나 있어요? 위로 누나가